안녕하세요, 봉선입니다. 오늘은 한번 몰타주 VR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넘어가고 몰타주 VR 영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랭크는 망치를 들고 있고요. 파이퍼는 우선을 공격을 하고요. 비비는 홈런 잘 치는 것 같고요. 펜은 힐타워 설치하나 봐요. 자, 프랭크의 역할로는 헤비웨이트, 등급은 영웅, 장전 속도는 0.8초, 이동 속도는 770, 기본 체력은 5800입니다. 적에게 망치를 휘둘러 충격파했습니다. 특수 공격은 강력한 타격으로 적에게 기절시킵니다. 와우! 파이퍼는 역할고는 저격수, 등급은 영웅, 전장 속도는 2.83초, 이동 속도는 720, 기본 체력은 2400입니다. 우산으로 위장한 저격용 총으로 멀리 있는 적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특수 공격은 공중으로 점프하며 수류탄 3개를 떨어뜨립니다. 와우! 개집니다. 비비는 역할공은 4번 타자, 등급은 0, 장전 속도는 0.8초, 이동 속도는 770, 기본 체력은 4400입니다. 플레이볼 비비의 흉물 게이지가 가득 차면 적을 날려버립니다. 특수 공격은 통통 튀기는 풍속검을 날려 피해를 줍니다. 와우! 뽕! 신기하죠? 이번에 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고는 힐러, 등급은 영웅, 장전 속도는 1.3초, 이동 속도는 720, 기본 체력은 4400입니다. 고철 파면으로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특수 공격으로 힐링 터렛에 설치해 자신 팀원과 HP를 회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